방 안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돈을 가져 나오는 부부. 벽에는 수백억 원의 미술품들이 걸려 있고 심지어 다이아몬드로 샤워까지 하는데 도대체 이들 부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한적한 시골로 이사를 오게 된 부부. 화가인 남편 맥과 번역일을 하고 있는 아내 케이트는 다소 낡은 집이지만 들뜬 마음으로 집 정리를 하며 새 출발을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한참을 정리하던 맷은 2층에서 숨겨진 방을 발견하는데 잠시 뒤 전기 수리공이 부부의 집을 방문하고 지하실을 본 직원은 깜짝 놀라게 되는데 지하실엔 손도 대지 못할 만큼의 많은 전선들이 얽혀 있었죠. 그리고 수리공으로부터 맷은 한 가지 사실을 전해 듣는데 그날 밤 맷은 과거 집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하고 범인은 잡혔지만 이상하게도 범인의 신상을 알 수 없다는 기사를 보게 되죠. 마음이 뒤숭숭해진 맷은 혼자 그 방에 들어가 술을 마시는데 그때 전등이 깜빡거린 뒤 술병이 나타났죠. 다음날 눈을 뜬 케이트는 맷이 밤새도록 만들어낸 물건들을 보게 되고 The real Van Gogh, 1889. Matt, are you high or something? What do you need most in the world? There's nothing I need. Come on, there's gotta be something, anything. I want $1,000,000. 이 상황을 믿지 못하던 케이트도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되죠. Got a bad feeling. Jumbo, come on. Let's have some fun. I want the best champagne in the world. Tons of champagne. 그렇게 두 사람은 많은 돈과 술, 보석으로 샤워도 하고 심지어는 우주복까지 만들어내며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는데 하지만 쾌락에 절여진 날들을 보내던 케이트는 어느새 허망함을 느끼게 되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맷은 케이트를 위해 색다른 선물을 준비하죠. 그건 바로 지난 수년 동안 유산으로 실패했던 아이를 다시 가져보자는 것이었는데 There's no reason we can't have children. We already tried twice. 하지만 케이트는 이미 두 번의 유산을 경험했기에 맷의 제안을 거절하죠. I'm going for a ride. 그런데 맷이 외출한 사이 아기 방에 들어간 케이트의 욕망은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고 결국 케이트는 방을 이용해 아기를 만들어내버리고 말았는데 What the fuck is wrong with you? There was no other way. Yes, there was. 아기를 본 맷은 케이트를 이해할 수가 없었고 We're not keeping it. 결국 두 사람은 다시 방으로 가 아이를 없애려고 하지만 마음이 약해진 부부는 결국 아기를 키우기로 마음을 바꾸게 되고 I want a baby bottle with milk. 아기에게 셰인이란 이름도 지어주고 마음으로 키우게 되죠. 그리고 맷은 생각지도 못했던 아기가 생기게 되자 전 집주인들을 죽인 존 도를 만나보기로 마음먹고 45년째 수감되어 있는 정신병원에서 그를 마주하게 되죠. I've been waiting a long time for this. Do you know about it? How do you like it? Nice clothes, great food, pussy maybe. What you need is advice. Get out of the house and do that now before it's too late. 병원에서 나온 맷은 주유소에 들리게 되고 40 bucks please. 계산을 위해 집에서 가져 나온 현금을 꺼내는데 그의 주머니에는 모래만 가득했죠. 이상함을 눈치챈 맷은 집에 있는 물건들을 밖으로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 밖으로 가져나간 물건은 모두 흙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집안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맷은 미친듯이 집을 부수기 시작하는데 뭐하냐?
하지만 집안은 복잡한 전기줄로만 가득하다는 것 외엔 맷이 이해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사실을 모르던 케이트는 셰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부부는 8살이 되어버린 셰인을 보게 되고 그제서야 맷은 케이트에게 방의 비밀을 알려주죠.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밖을 나갈 수 없는 셰인은 집안에서만 지내게 되는데 Can I go camping? No, you can't. 하지만 호기심이 왕성한 유년기 아이를 집안에서만 키우기란 쉽지가 않았고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맷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죠. Stop it, please. You'll hurt your teeth. 그리고 그날 저녁 맥과 케이트가 잠든 사이 셰인은 집안을 돌아다니게 되고 결국 2층에 있는 숨겨진 방에 들어가게 되죠. 다음날 셰인을 찾아 나선 맥과 케이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셰인이 밤새도록 만들어 놓은 광활한 세상을 말이죠. Did you do this? This is amazing. 하지만 맷은 그런 셰인의 상상력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그리고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을 그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의 정체는 존도였죠. 그는 맷이 알지 못했던 비밀을 알려주는데 뜬금없이 존도는 아이의 창조주인 케이트가 죽어야만 셰인이 바깥 세상에서 살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 사이 통화를 몰래 듣고 있던 케이트는 충격을 받고 자리를 뜨게 됩니다. 케이트, I'm officially worried. Call me, okay? 결국 맷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하게 되고 잠시 뒤 셰인과 마주하게 되는데 Where's mommy? I don't know. You told mommy I was a figment. Is that bad? Forget I said it. Come on, eat your food. Where is he? Where is my real dad? Tell me where my real dad is! Listen, kid. It's something that's not real. Like you. No! Go on! You're not a real person. You're an idea. 잠시 뒤 케이트는 집에 돌아오게 되고 Where were you? 이야기를 나누던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고 사랑을 나누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때 이 모습을 셰인이 몰래 지켜보고 있었죠. 그리고 다음날 잠에서 깬 맷은 현관문이 열려있는 걸 보게 되고 셰인! 케이트! 잠시 뒤 거실에서 청년이 되어버린 셰인을 마주하게 되죠. 마미? I'm big now. It's not loaded. KT에 대한 집착과 맷에 대한 적대감은 폭력성으로 바뀌어 두 사람을 위협하기 시작했고 결국 맷과 셰인은 몸싸움까지 하게 되죠. 잠시 뒤 눈을 뜬 케이트는 맷에게서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됩니다. 바로 셰인이 총에 맞아 죽게 되었다는 것. 이 사실에 케이트는 큰 슬픔에 잠기게 되죠. 이젠 몹시 지쳐버린 케이트는 집을 떠나자고 맷에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평소와 다른 맷의 반응에 케이트는 불길한 느낌을 받게 되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죠. 한편 다른 공간에서 눈을 뜬 맷
케이트가 사라진 걸 눈치챈 맷은 굳게 닫혀있던 방을 뜯어내기 시작했고, 수많은 전선을 지나 방 안에 도착한 맷은 케이트가 있는 곳으로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하죠. 한편 케이트는 셰인에게 잡혀 몹쓸 짓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가까스로 맷이 도착하면서 케이트는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죠. 맷의 모습을 한 셰인으로 인해 케이트는 혼란에 빠지게 되지만, 가까스로 셰인을 떼어낸 부부는 방을 탈출하고, 부부를 쫓아오던 셰인은 결국 현실 세계에 몸이 노출되어 버리고, 급속도로 노화가 시작되더니 결국 먼지가 되어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누군가의 아이를 임신한 케이트의 모습으로 영화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